조선시대 삼노동이라고 불린 수원의 작은 평화로운 마을. 일제의 침략과 수탈에 시달리며 살아온 삼놀이 사람들은 일제의 만행에 대항하기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독립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살의 꽃다운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제의 군과 호를 치르고 석방 9일 만에 순국한 이성경 열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자료를 통해 그의 발자취를 수원 박물관 임경표 학예사의 설명을 특별 전시실에서 들어보자. 네, 올해는 그 수원 사람이 이성경 선생님의 그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성경 선생님은 수원면 산누리에서 태어나서 3.1 운동에도 참여를 했고 또 조선의 독립을 목표로 한 구국민단을 박선태 등과 결성해서 비밀리 활동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옥고를 치르는 중에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가석방된 뒤 그 9일 만에 19살의 나이에 순국을 하였습니다. 현재 그 이성경 선생님의 사진은 지금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 언니인 이현경의 모습을 모티브로 해서 그려진 초상화가 유일하게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전시 주제 중에 2부의 주제가 산누리 산남매의 독립운동입니다. 그 산누리 산남매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그 이성경 그 열사의 언니인 이현경 그리고 이용성 동생까지도 모두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이성경 선생님의 그 어떤 행적을 찾아보면 먼저 수원 공립보통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수원 당시에 수원 공립보통학교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이후에 숙명여학교, 경기여자보통학교를 고등학교를 입학을 해서 서울로 통학을 하게 됩니다. 그 서울로 통학을 하면서 만난 그 동네에 함께 학교를 서울로 통학하던 박선태라든지 최문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바로 그 구국민단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국민단 검거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이성경은 그 당시에 그 박선태에게 받은 130엔이라는 독립 자금을 들고 상해 임시정부로 가려고 경성에 머물다가 일제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성경이 상해 임시정부로 가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위에 사진에 있는 상해 임시정부 적십자 간호부가 되기 위해서 그 상해로 넘어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제에 발각되면서 그 감옥에 가게 됐고 그 이성경 열사가 그 감옥에 있었던 그러니까 당시 그 투옥되었던 곳이 바로 이 서대문 감옥의 여 감방입니다. 이 서대문 여 감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유관순 열사도 이곳에 갇혀 있었던 곳이 그 아주 이곳이고요. 이곳에서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곳이 또 바로 저 곳입니다. 그래서 아픈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 이성경 열사도 마찬가지로 그 감옥에서 심한 그 고문을 받고 결국은 그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징역형 1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징역형 1년형을 받은 이후에 8개월 만에 근데 일제가 슬그머니 이제 풀어줍니다. 그 이성경이 활동했던 구국민단은 그 수원에서 서울로 서울로 통학을 하던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였습니다. 그걸 구국민단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단장은 그 박선태라는 그 산누리 출신의 그 학생이 단장이었고 이성경, 최문순, 임효정 이런 여학생들이 함께 그 단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단체가 활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상해에서 발행되었던 이 독립신문을 각 지방의 지역에 이렇게 마을에 배포하는 것이 이들의 또 숨겨진 그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해판 독립신문이라든지 또 애국창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을에 배포함으로 해서 이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또 함과 동시에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의 가족을 또 구호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목표로 세워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 근데 이제 1920년
6월에 그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가 2개월여 만에 일제에 의해서 발각되는 바람에 더 많은 활동은 하지를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신문 기사는 구국민단 공판이라는 1921년 4월 6일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보면 다른 그 구국민단 단원들은 다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성경만 혼자 벌써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몸이 너무 많이 쇠약해져 있었고 고문 등 후유증으로 너무 많이 쇠약해져 있었고 이 공판이 있은 뒤에 6일 뒤인 12일 날 이성경을 일제가 슬그머니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성경이 돌아온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쪽이 이제 수원역인데요. 수원역 앞쪽에 그 첫째 오빠 이완성이라는 분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근처에 남아있는 옛 민가, 이 집이 곧 그 이성경 순국지는 아니고요. 이 부근으로 추정되는 곳에 그 오빠의 집에서 그 치료를 받다가 9일 만에 숨집니다. 즉, 그 9일 만에 숨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진 고문으로 일제가 혹시 이성경이 감옥에서 죽어서 전 민족적인 또 봉기가 일어날까봐 미리 몰래 풀어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끝내 그 제대로 이제 치료받지도 못하고 그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순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경 순국지로 보이는 것은 이 수원역 바로 앞에 있는 이 교통섬이라는 곳이 이성경의 이제 순국지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정말 그 일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 19살 그 어린 나이에 그 조국에서 독립 운동을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진 고문을 가했고 그 결과 그 목숨을 잃게 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이성경 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성경의 또 그 언니 또 동생이 마찬가지로 그 독립운동에 투신을 했습니다. 저쪽 안쪽에 있는 그 여자 사진이 바로 이성경의 언니인 이현경입니다. 저 얼굴을 모티브로 저희가 이성경의 상상화를 그리기도 했는데요. 그 언니인 이현경은 일본에 유학에 있던 시절에 1921년 3월에 그 3.1 만세운동 2주년 기념 만세운동을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펼쳤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또 일제 경찰에 붙잡히게 됐는데요. 그 감옥 안에서 그 이성경의 순국 소식을 들었던 또 그런 슬픈 내용이 있고요. 귀국 후에는 그 전국 여성단체인 근우회 조직을 하는 등 사회운동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것이 바로 저 언니인 이현경이고요. 또 동생인 이용성은 그 이 수원에서 사회운동을 계속해서 펼치면서 해방 이후에는 수원시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제 수원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의 이성경, 이현경, 이용성은 수원의 그 산누리에서 태어나서 모든 형제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한 아주 또 보기 드문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독립운동을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 안에서 독립운동을 할 기회를 만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나선 것이 바로 이 삼남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그 전시는 그 독립운동가 이성경 선생님의 순국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성경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산누리에 태어나서 산누리에서 독립운동을 한 많은 영웅들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 산누리 지역은 수원에서 일제의 침탈을 가장 먼저 만난 지역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족대표 48인 중에 한 명인 그 김수환 선생님이라든지 또 김수환 선생님을 도와서 그 3.1운동과 신간의 활동을 했던 김노적 선생님 그리고 이제 수원 곳곳에 이제 경문을 붙여서 조국의 독립의지를 불살랐던 그 김장성 선생님 등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원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나섰고 그분들의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번 전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